오늘도요 이제 예레미야애가 이번 주도 묵상 본문이 예레미야애가인데요. 저번 주에 에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봤다면, 애가서를 봤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이 인도하는 소망입니다. 예. 절망이 인도하는 소망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해요. 요즘 이 자막을 영어하고 이렇게 한글로 같이 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우리 사무엘이 사실은 영어가 진짜 편해요. 근데 이제 소희하고 결혼을 해서 저희 공동체에 왔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라도 구절이라도 영어로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무엘이 정말 활발한 친구인데 운동 좋아하고 그치? 근데 한국어가 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다 알아듣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교제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에카, 절망이 인도하는 소망. 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우리 저번 주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배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번 주 설명드렸죠.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 한가운데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1장과 2장을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게 2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마음이 더 괴롭대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괴로움 가운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기억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라는 것들이 기억되니까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이 절망이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다?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인도하는 소망은 뭘까?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데 그 모든 것이 기억나고 있고, 그 기억 속에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기억나는 것들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대요. 그러면 그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이거예요. 결국 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대요. 근데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심판의 한가운데고 그 한복판이에요. 변함없는 환경인데 그들 가운데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 기억나는 하나님이 누구였는가?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개역개정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제가 신학을 공부했을 때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100 플러스 알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헤세드라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가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헤세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사랑을 지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이 한결같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결같지.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백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한결같다고 우린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주님이 나 버리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나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나 자격 없는데, 정말 이건 아니잖아 라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플러스 알파 때문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또 어떤 표현인가? 여러분, 어미의 태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새 아이가 있는데 새 아이가 태어나는 현장에 제가 다 있었어요. 네. 소연 목사님 옆에서 제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태가 제가 느끼는 고통은 모르지만 그 어미의 태라고 하는 이 자궁은 이 아이를 잉태하는 곳이고 태어나게 하는 장소인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옆에서 봤거든요. 세 번이나. 이건 뭐냐? 누군가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보고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비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모든 것을 기억할 때 더 슬프대요. 왜요?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생긴대요. 이 절망이 나를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이 한결같고의 이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세요.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도 내가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물론 더 사랑해야 되지만 이 정도면 더 사랑한 것 같은데 또 플러스 알파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잖아 하지만 그분은 인격이 있으세요. 모든 것을 느끼시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헤세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대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136편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인자하심. 이제 인자라는 단어, 이 헤세드가 들어오시죠? 이 헤세드가 영원하대요. 영원히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자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로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다. 이 말이 이제 느껴지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는 표현을 해요.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좀 지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좀 지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주님, 저는 다 상한 것 같아요. 너무 지쳤어요. 저의 불은 꺼진 것 같아요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면서 매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일상에서 제가 또 해야 되는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상인아, 나는 상한갈대를 꺾지 않아.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난 지금 이런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었는데 지금은 태도가 너무 안 좋아. 내가 진짜 이랬었는데, 저 스스로 아는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꺾지 않아, 나는 끄지 않아. 왜요?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헤세드가 영원하고 그분의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래요. 내가 이 귀한 성도님들이죠. 사실 저보다 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주님이 저를 아시고 소연 목사님이 저를 알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같이 사니까. 우리 소연 목사님 그랬어요. 결혼하자마자 환상이 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삶이 왜 이럴까? 깨짐으로 시작했어요.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저도 주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주님의 인자가 영원해서 저도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하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냥 감동이 있어요 오늘. 그냥 다 우리 한번 유사님 제가 6년 반 전에 만났나 그죠? 2018년도 4월에 만났어요. 개척도 하기 전에. 그때 제가 정말 우울했을 때, 킥보드 타고 홍대에서 맨날 다니고 있을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그 돼지국밥 먹고 쌀국수 맨날 먹어가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삶을, 저도 그렇고 우리 한지쌤도 그렇고 또 우리 소희 기쁨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선이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심판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는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자와 자비,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신실하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까 쉬운 성경을 뭔데, 개역 개정에는 뭐가 있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표현이 없지만 개역 개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린 진멸되지 않아. 이걸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이 심판의 한복판 가운데 나의 소망은 여전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인자와 자비가 변함없고 무궁하기 때문에 나는 진멸되지 않을, 진멸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요, 23절이 저에게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오시죠. 이것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것들 이런 게 아니죠. 이것들이라고 하는 게 지칭하는 게 있잖아요. 주의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함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대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해 뜨는 거를 주일날 거의 자주 봐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아침이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침이 또 됐네. 여러분, 우리의 변함이 없고 때로는 반복되는 삶이 어떻게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성실하심은 다른 말로는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심은
주의 인자와 긍휼을 하나로 묘사한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감당할 하루가 쉽지 않지만 그분으로 인해 나는 진멸되지 않고 그분으로 인해 나는 살 수 있으며 그 소망 가운데 이 아침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뭘요? 오직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래서 나는 늘 말하였대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고 주님을 붙잡았죠. 그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늘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 다짐이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나를 압도하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했다라는 건요 선포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해요.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 치열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더 크고 분명하게 이 소망이 붙잡혀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속에서 막 끌어오는 한 단어가 뭐였냐? 아멘이었어요. 아멘.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이 아멘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어. 이 표현이 뭘까요? 주의 신실하심이에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그래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끈기와 인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치열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께 사로잡혔어. 그 사로잡힘이 뭐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인내라는 단어 제가 한번 설명했던 건 기억나십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참는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어는 인내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하여 흠이 없게 하신대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소망을 상실하면 견딤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꿈꾸고 사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는 만큼 보이겠구나.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대요. 보는 만큼 꿈을 꿀 거고 사는 것만큼 내 것이 된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에카, 이 에카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 하루하루가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꿈꾸고 사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제가 듣게 되면서 이 시가 좀 저에게 다가왔는데 나 하나 꽃 피워라는 시래요. 저는 몰랐던 시인데 이 시를 듣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절망이 인도하는 소망이에요. 저 처음에 이 제목을 붙일 때 좀 낯설었어요. 절망이 인도를 하는데 소망으로? 아, 그렇구나. 근데 다가왔어요. 절망이 인도하는구나. 더 명확한 소망으로. 그게 이 땅의 삶이구나.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왜요?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이 땅의 한계가 우리를 진짜 소망으로 인도해야 해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 복이 있대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꽃이 핀다고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세요. 달라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할렐루야.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아멘. 새롭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시 주여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당신이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삼으소서. 네.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아멘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멘 주님께 열어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자비로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상황과 영향 가운데 때로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예 성령,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주님 다시 거하여 주세요. 이 고통 때문이라도 거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을 예 주님 거하여 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라도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에 거하여 주세요. 주님 주여 오 성령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와의 카르바라바라바 키와이알라 수와의 카르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사랑의 확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이 다가오게 하여 주셨어서 주님의 신실하심, 주의 인자하심, 당신의 긍휼이 변함이 없고 끝이 없고 영원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어서 오 주님이여 주님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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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카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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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는 영원하다. 맞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아버지, 오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에플라스 알파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오픈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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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성령님이 워카라바라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카라바라바. 내 마음을 오 주님 주님께 열어 주님 주여 내게 오셔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의 자비는 끝이 없다. 내가 너희를 신실하심으로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 성령님 맞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삶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 이것이 신실하심입니다.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기도할 때는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답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딜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 지체들에게 그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지? 그런 시즌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절망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전히 견고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벽들이 있다면 그럼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주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역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개인이 기도해도 좋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지체들은 함께 기도하
기도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벽들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심 신실하심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벽들을 허물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이고 들을 자가 들을 것이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예수님 오 성령이 당신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 당신의 주님 우리가 진짜 애통해 하는 것은 아버지 그 인자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자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모르고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인자는 끝이 없다 나의 자비는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예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어미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아비들 여전히 어렵지만 버겁지만 주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들 아버지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주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씨아라바 타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도 좋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좋고 또 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도 좋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신실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나사로의 집 아이들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보내주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PMB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키즈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스 아이들을
합니까?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로스 하나님이 나는 사망 갈까를 꺾지 아니하며 나는 꺼져가는 눈물을 끌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님 그 증거가 우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아니오 우리의 의가 아니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오 당신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련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아멘. 주를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했던 찬양이죠. 하나님 우리 채워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랑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경험, 주의 인자는 끝이 없는 경험, 주의 자비는 끝이 없는 그 경험, 당신의 신실하심이 끝이 없는 변함이 없는 이 경험이 절망이라고 하는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우리를 이해시켜주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눈이 가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절망이 끝이라면 진짜 절망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의 확성기가 절망이고 고통이라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의 확성기로 고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의 신실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지쳐있는 자도 있고 아직은 그거 어려움을 기도하기가 버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려놓은 자도 있겠지만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어미와 아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울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확성기라는 것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뚫고 오시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하나님 아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자녀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긍휼, 자궁, 그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다림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답이 없고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 움직이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더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대가 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끝이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일을 확증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확증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이 확증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1분 1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통하심이, 이 확증을 취하고 달려가고 한 걸음을 떼는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와 또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한 열방에 무명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몸부림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